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그 성향이나 성격이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이 많은 사람들의 성향을 다른 걸다 무시하고 딱두 가지로 구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남들을 조금 도와주고 싶어 하고, 좀 배려를 해주고, 양보를 잘하는 약간 그 이타심이 있는 사람과 반대로 내가 먼저 쟁취해야 되고, 내가 먼저 해내야 되고, 내가 먼저 갖고 싶어 하는 약간은 이기심이 있는 사람. 이두 가지를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타심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기버. 그러니까 누구한테 줄수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기심 있는 사람들을 테이커라고 붙였습니다. 자기가 먼저 취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두 가지, 기버와 테이커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두 사람의 기버와 테이커 중에서 과연 누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제가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 드릴 건데요.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버와 테이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책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여전히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재미있고 감명 깊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버와 테이커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겉으로 보기엔 잘 모르는데, 어떤 상황이 됐을 때라든가, 또는 말투를 봤을 때라든가, 그 사람이 쓰는 언어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기버인 사람이 있고 테이커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기버와 테이커 중에, 누가 더, 사회적으로 성공할 것인가? 물론 여기서 이제 성공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회적 성공입니다. 빨리 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빨리 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사람이 누구일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돼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것을 먼저 취하려고 하는 테이커가 더 빨리 성장할까요? 성공할까요? 아니면, 양보하는 기버가 더 성공할까요? 네. 사실 기버가 성공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테이커가 더 먼저 기버보다 빨리 돈을 잘 벌고 더 빨리 성장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좀 약간 실망스럽기도 하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득을 먼저 챙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이런 것들을 해내서 성공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더 재밌습니다. 근데 테이커들은요, 조금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지만 거기서 더큰 성장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크게 그리고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기버였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물론 기버는 남들한테 좀 약간 이타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갖고 있어서 자기 거를 이렇게 막 뺏으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크게 성장을 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버와 테이커가 옛날에는 한 축으로 봤어요. 그래서 기버가 테이커가 될수 없고 테이커는 기버가 될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두 가지의 성격이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버이면서도 어느 부분에선 테이커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잘 크게 성장을 하고 크게 성공하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기버의 성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테이커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테이커가 가지고 있는 특징, 바로 야망과 강력한 추진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남들을 배려할 수 있는 기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크게 성공을 했다라는 건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 아시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어느 세계 경제 포럼에서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타인을 보살피고 싶은 이타심과 그다음에 내가 먼저 이기고 싶어 하는 이기심이 적절하게 섞여 있을 때 가장 큰 성공을 이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개인용 컴퓨터를 전 세계의 집에 넣겠다는 야망을 가졌죠. 굉장히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테이커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의 마음속에는 항상 나의 일로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버의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번 다음에도 굉장히 많은 그렇죠 기부 활동을 해왔죠. 사실은 이러한 기버가 라는 기버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자질을 가진 상태에서 테이커다운 야망을 가질 때 그럴 때도 크게 성공한다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버인가 테이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제 자신이 모르겠어요. 기버인지 테이커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제가 알고 가고 싶은 것은 네, 분명히 남들한테 뭔가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러한 이타심은 우리를 굉장히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나의 야망을 가지고 항상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테이커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버와 테이커 말씀드렸고요. 다음엔 또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